어? 배고프다. 어? 뭐야 이거? 바이나킹 R7이네? 리뷰하라고? 아 배고픈데? 좋아 리뷰하고 밥 먹자. 안녕하세요 로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더스 리빌딩에서 출시된 다이나킹 R7 로봇 청소기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언박싱 개봉기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택배 박스 온 그대로인데요. 지금 한 번도 안 뜯어봤어요. 뜯어보겠습니다. 처음 뜯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자, 택배 박스를 푼 겉박스입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생겼네요. 뜯어볼게요. 가장 먼저 킥 가이드가 보이고요. 사용하기 위한 준비 방법과 충전 방법, 기본 작동법이 나와 있습니다. 앱 사용하는 방법. 다음에 이제 설명서네요. 자, 상세하게 한글로 된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빼볼게요. 일단은 첫 느낌이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 보입니다. 레이저 센서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 장치가 있네요. 비닐을 뜯어보겠습니다. 이미지상으로는 많이 봤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이제 광택도 있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예. 자, 요거는 범퍼를 보호하기 위한 이 범퍼 스트링이네요. 이것도 이제 제거해 주고요. 일단은 구성품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본체에 잠깐 놔두고요. 충전대가 보이죠? 예. 충전대와 여기 어댑터가 있습니다. 220V 전용이고요. 여기에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게 사이드 브러쉬 두 개가 있네요. 양쪽에. 다음에 물걸레 판과 물걸레입니다. 뜯어보면 물걸레 두 장이 있네요. 이렇게 뜯어서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찍찍이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러쉬 손질할 수 있는 손질 기구네요. 그리고 여기는 필터가 있습니다. 스팟 필터네요. 이거는 정말 H12번 단계가 11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기존 로봇 청소기들은 보통 최대 E11번까지 있었죠. 근데 H12번 그보다 한 단계 높은 헤파 필터는 다이나킹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한 구성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스펀지 필터죠. 폼 필터라고도 하고요. 다음에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나사 두 개와 드라이버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본체의 사이드 브러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바로 그 나사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끼워주고요. 자, 사이드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고 별도로 두 개가 더 있기는 하네요. 또 자, 그럼 다이나킹 R7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레이저 센서죠. 보시면 여기 구멍이 두 개 보일 겁니다. 이쪽은 렌즈가 있고 여기는 이제 레이저 쏴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레이저가 쏴주면서 거리를 카메라로 보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입니다. 맵핑 중에서도 현재로서는 가장 진보된 레이저 센서죠. LDS 센서라고도 하고 라이더 센서라고도 합니다. 특히 이 라이더 센서는 자율주행차에도 장착되어서 거리를 측정해주는 동일한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은 레이저 센서를 보호해주는 보호 센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가구 밑부분을 통과를 하다가 여기에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지를 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음 리뷰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범퍼 센서가 안에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전원 버튼, 이 홈 버튼이 있습니다. 먼지통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딱 올라오네요. 요 방향으로 열어달라고 하네요. 열면 필터가 보입니다. 요거는 지금 3단계 필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프리필터, 그리고 폼필터, 펀지처럼 생긴 폼필터입니다. 그리고 이건 H12단계 헤파필터입니다. 자, 이 3단계 필터를 먼지통에 잘 장착을 합니다. 뚜껑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 먼지통 안을 보시면 여기 온, 오프 써있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걸 한번 켜볼게요. 켰더니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신통방통 원더스 로봇 청소기 다이나킹 R7이에요. 네. 요런 음성이었군요. 먼지통이 빠졌어요. 네, 먼지통 끼워드릴게요. 먼지통이 잘 끼워졌어요. 정영동 씨가 출연했던 남녀 탐구 생활이라는 나레이션 목소리네요. 이 목소리가 지금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목소리가 너무 크다 호불호가 좀 있는데요. 목소리 큰 거는 분명히 앱으로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예, 알아서 판단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괜찮네요. 재밌고.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청소를 시작해요. 충전하러 가요. 잠시만요. 아무거나 누르지 마세요. 충전하러 갈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전원을 꺼보겠습니다. 전원을 끄겠어요. 네, 일단은 뭐 시연으로 전원을 켜서 돌려봤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시연을 해드린 거고, 여러분께서는 로봇 청소기를 받아보신 다음에 제일 처음 완충을 반드시 하고 청소 시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받아보시고 나서 항상 완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센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범퍼 센서가 있고요. 여기에 충전 복귀 센서가 안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적외선 센서도 양쪽으로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벽 감지 센서, 월 센서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는 통풍구예요. 이쪽으로 브러쉬로 먼지를 흡입하면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먼지통을 통해서 필터를 통해서 나가는 구멍이죠. 나가는 구멍인과 동시에 안내멘트가 나오는 스피커 구멍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뒤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처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양쪽 바퀴가 있고요. 들어가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은 이제 오른쪽이지만 이게 왼쪽 바퀴, 이게 오른쪽 바퀴입니다. 앞바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브러쉬 양쪽으로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충전극이죠. 여기에 충전대가 닿아서 자동 충전도 가능하고 수동으로도 이 부분에 충전대를 갖다 대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브러쉬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는 메인 브러쉬 커버고요. 자, 메인 브러쉬죠. 아까 요런 브러쉬 손질 기구로 이렇게 메인 브러쉬를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여기 안쪽에도 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있으면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손질 기구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끼워 볼게요. 여기에는 바닥 감지 센서가 보이네요. 세 개.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바닥 감지 센서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물걸레 판을 끼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물걸레 판을 이렇게 준비해서 찍찍이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 물 넣는 물통 마개가 있네요. 그쵸? 여기에 물을 채워 넣으신 후에 이렇게
닫은 후 물걸레를 요 구멍에 맞춰서 딱 붙이실 수가 있네요. 붙였다가 이렇게 쉽게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붙인 상태네요. 네. 자, 충전대를 한번 꽂아 볼게요. 어댑터를 충전대에 끼운 후에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충전대를 연결할 때는 거실 주방 벽에 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기에 충전 단자가 있죠. 그리고 충전할 때는 항상 여기 전원을 ON 버튼을 ON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충전이 되고 있어요. 아, 없다. 어? 이거 뭐야? 다이렉트 R7이네? 이거 뭐 리드하라고? 아이씨, 배고픈데? 이거 먹고 밥 먹자.